퍼플스톰의 니드포스피드 하퍼슈트 실황중계 레이저편 이스트 고지 캐니언의 이스케이프 레인. 오랜만에 하퍼슈트 들어가네요. 자동차가 좀 풀렸는데 BMW였군요. 옛날에 얻었던 BMW 이쁜 하얀색을 타고 스파이크 스트립과 EMP를 싣고 한번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스파이크는 뒤에 있는 차량 용도고 EMP는 앞에 있는 차량 용도고 1등이 4분 13초인데 아까 보니까 2분이 2등이 5분 얼마였더라고요. 왜 1분이나 차이가 나는 거지? 아무튼 간에 4분 13초라고 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역주행으로 빠질 거예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역주행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얘네들이 피하는 것만 좀 잘 피해줬으면 좋겠, 아예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근데 얘네들도 또 꼴에 살겠다고 이상한 방향으로 차를 꺾어버리니까 그게 오히려 더 부담된다 이거죠. 아무튼간에 역주행 보너스로 리트로를 막 챙겨오고 이렇게 적들 자동차에 이렇게 스치듯이 주행을 하면 니어미스라고 해서 또 그게 니트로를 또 채워줍니다. 지금처럼 부딪히면 안되고요, 살짝 이렇게 스치듯이 가야 되는데 이것도 잘해주면 이런 빌어먹을 큐! 로드블록 방송을 못 들었어요. 깜짝 놀랐네. 아, 여기서는 정주행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왜냐면 드리프트 중에는 반대쪽에서 오는 차를 피할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됐다, 살았다. 또 있네. 으아, 아이고. 다시 역주행. 아니구나, 끝났구나. 끝나버렸어요. 이거 처음으로 이 차로 드리프트 해보는 건데 굉장히 느낌이 괜찮네요. 됐다, 이 판도 안전하게 클리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름길 타시고 깊숙하게 드리프트하고 이대로 쭉 갑니다. 저쪽에 또 지름길이 있는데 이걸 일직선으로 슉 타고 또 타고 드리프트 찍고 달립시다. 경찰 한 대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쫓아오고 있는데 한 놈만 패는 거야. 또 있네요. 이건 피할 수가 없다. 아이고, 온메이. 뒤에서 저를 맹렬하게 들이박아서 나 몇 등이야? 그래서 3등으로 제꼈네요. 자동차가 반파가 됐는데 이게 보기만큼 부서진 건 아닙니다. 이 계기판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게이지가 있는데 그 게이지가 다 떨어져야 차가 반파가 됩니다. 그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리고 차가 완전히 박살나면은 레이스가 중지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게임 오버라고 보시는 거고. 뭐야, 무슨 차야? 카본 모터스의 E7 E7 죽어라. 아싸, 좋구나. 그래도 장비 가지고 있는데 하나쯤 써줘야죠. 그리고 또 장비가 잘 맞으면은 보너스 점수가 들어가니까. 나 뭐하니 이거? 어디로 들어가는 거니?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이구, 경찰판에서 스파이크를 쓰기 시작했는데 오이, 스파이크가 움직인다. 죽어! 네, 경찰 죽었습니다. 근데 경찰 죽이는 바람에 적들이 제 앞으로 나갔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런 밟았다. 씨, 이건 피할 수가 없었어요. 경찰차가 앞에서 달리면 그게 그 죽음의 표식이라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감히 어지간히 떨어졌나 봅니다. 지름길. 다행히 저기 로드블록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안 탔네요. 자, 거기 서라. 내가 간다. EMP를 매겨줄 테니까 기다려라. 아이고, 미친. 아, 모르겠다. 4분은 무슨. 지름길 또 탑니다. 전 지름길 탑니다. 스파이크가 무섭다니까. 아까 전에 우리 차 체력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체력이 절반 남았습니다. 오른쪽 계기판 왼쪽에, 계기판 오른쪽에
빨간색 그래프가 있는데 그걸 보시면 지금 체력이 절반 남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게임 하면서 웬만해서는 잘 안 부서진다. 웬만해서는 안 부서지는데 잘 부서지는 그 경주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쫓아오고 있는데 1km 남았습니다. 야, 이거 4분 14초. 역시 과거의 저에게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과연 이걸 피할 수 있을까? 피했네요. 피하면 뭐해. 1등 거머쥐였고 비록 4분 14초에는 한참 못 미치는 기록이지만 13초네? 14초가 아니고 어쨌든간에 차 하나 불렸네요. 에스턴 마틴의 DBS 볼란테. 자, 블로그 아시는 분 중에 에스턴 마틴 광팬이신 분이 있는데 아이디도 에스턴 마틴이네요. 그래서 제가 에스턴 마틴 포스트만 하면은 바람같이 날라와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감사하십니다. 아, 뭐라는 거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